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신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 음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저께 양금 경금을 했고 오늘 음금은 되게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보석 같은 거 있죠. 반지, 귀걸이, 여러 가지 자수정, 흙수정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귀금속들이라든가 뭐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국사에 따라서 보석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뭐 도자기로 볼 수도 있겠고 내지는 각종 장신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보석류라든가 주얼리라 그러죠. 이런 그런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경금하고 신금의 차이는 뭐냐면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아직 불로서 단련을 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무쇠덩어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을 만나서 단련하거나 아니면 임수를 만나서 어떻게 돼 설기 순서에 해야지만 경금의 어떤 투박하고 강인한 것을 좀 절제시켜 주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은 이미 불로서 단련을 마친 말끔한 그런 장신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불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주 이쁜 다이아몬드 반지, 아주 이쁜 순금 반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행운의 반지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다시 불로 녹여 가지고 물론 다른 걸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되게 그거는 그대로 보관을 해서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사시사철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수 일간과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거나 녹이 나거나 하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잘 놔두 그냥 놔두게 되면 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먼지가 끼게 되면 그 이상한 게 생기면 잘 닦으려고 해도 잘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금 보석 반지로서 내지는 각종 장신구로서 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옛날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자기도 열심히 닦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은수저라든가 금수저 같은 것도 있겠고 동으로 만든 그 방자 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방자 유기 밥그릇 같은 거 혹은 뭐 신주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건 경금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경금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세진하는 그런 용도도 경금이 있다고 했고요. 그걸 신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물로서 잘 깨끗하게 닦는 것도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물은 계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어야지만 신금, 경금을 말끔하게 닦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하고는 좀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아주 예민하고 깔끔하고 부드러우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할 때는 임수로서 잘 도세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무토 같은 것이 특히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나의 정모, 나의 친엄마 같은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오히려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시킨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토후매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될수 있으면 무토를 부득이한 경우 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가 너무 특히 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병이 될 때는 무토를 부득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금은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후매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기토는 신금을 매금시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토가 신금이 기토로 보게 되면 먼지가 쌓여서 탁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오금된다라고요.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해서 더러울 오자에다가 쇠금자를 써서 여기서 오금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중요한 건 신금은 무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금이 무기토를 보게 되면 신금만 매금되거나 신금이 오금되는 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수를 쓰게 되잖아요. 이 신금이 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죠? 임수를 쓰게 되는데 무토 기토가 너무 많게 되면 신금도 더러워지지만 수도 더러워진다. 신금을 닦을 때는 맑고 깨끗한 천이라든가 맑고 깨끗한 광약 같은 걸로 잘 닦아야 되는데 더러운 진흙 가지고 흙기가 잔뜩 끼어 있는 물로 닦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금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든가 수, 금수는 맑고 깨끗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게 되면은 신금도 더러워지고 수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금 내지는 수가, 토가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토가 일간을 더럽히거나 토가 용신으로서 임수를 더럽히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방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금 일간에 대한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월령 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술월. 자,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도 뭐 주구장창 한뭐 30일 가까이 하게 될 거니까 거의 외우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유술은 서방,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고요. 방향은 이제 뭐 서쪽이지만 술방은 술에 해당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요? 북서쪽에 해당이 되겠죠. 북서쪽 술은 그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왕한 그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죠. 가을이기 때문에. 하지만 술이라고 하는 그냥 글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술은 진술축미와 함께, 진술축미와 함께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월. 그래서 진술축미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모두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로 놓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한 수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물론 신월 6월을 지났기 때문에 수월로 오게 되면 신금의 기운이 그렇게 아무리 쇠지에 해당되는 월령이라 하더라도 신금 일간 기가 이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술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월령의 통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기 때문에 또 신금을 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지 않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그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를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로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 그래서 물기가 있는 땅 흙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술토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는 습토가 아니고 건토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 자식 같은 신금을 생해 줄것 같지만 술미토는 조토, 즉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정이냐 무정이라 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무정한 정이 없다 그러죠. 무정한 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하려고 하는 뜻은 있는데 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술토는 왕토, 그 본기가 무토인 왕토이기 때문에 자칫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가끔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5살, 3살인데 계부, 계모 내지는 친부모라도 아기를 잘못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아기를 자꾸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신금이 무토로 보면 마치 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금시켜 버리거든요. 일간신금이 약했을 때 기토는 왕토가 아니고 습토이면서 작은 흙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와 신금을 생할 때는 문제가 뭐냐? 그래도 생을 해줄 때 신금이 약간 오금되는 정도의 어떤 폐해는 있을지언정 무토 같은 경우, 술토 같은 경우는 너무 왕토이기 때문에 자칫 신금을 매금시켜서 오히려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목해야지만 보석, 장신구, 이와 같은 그런 말끔하고 깨끗한 금이 도세주옥에서 어떤 보석류로서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수월 같은 경우, 진술충묘율이 다 똑같습니다. 원령 자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뭐예요? 토가 신금을 매금시키거나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주어야지만 금도 깨끗해지고 수도 깨끗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임수가 되는데 토가 왕한 월령 자칫 톡 치게 되면 토가 확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 신금 물이 금수가 모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험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대동하고 있는 것이 토가 오더라도 능히 갑목으로서 무기토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 치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고요. 갑목으로서 토가 잠란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 만약에 무토가 수월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갑목을 먼저 써서 토를 제한 연후에라야 임수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갑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겠고 임수로서 먼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고요. 갑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적인 차원에서 무기토가 신금을 오염시키거나 매금시킬 우려를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신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수를 지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 즉 토왕절이기 때문에 갑목이 있어 토가 일간 신금을 매금하는 것, 내지는 토가 임수 자체를 탁하게 하는 것을 방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금이 7월에 태어났는데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상사태 돌입이다. 즉,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일간신금을 더럽히거나 매금하게 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수가 있을 때 수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먼저 쓰지 않고 갑목을 먼저 써서 토를 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갑목 말고요. 을목을 쓰면 어떨까요? 물론 을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을목은 기토 같은 경우는 좀 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있다 손치더라도 왕토인 무토는 을목이 등이 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를 제할 때는 을목의 공력보다는 갑목이 있는 것이 더 공력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 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양토인 술토를 만났기 때문에 토생금, 신금 입장에서는 인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음금이 양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냐 평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요.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화가 투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칠살격으로 바뀌겠고요. 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뭐 이걸 갖다가 비견격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냥 병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은 신유월을 지나서 쇠지로 향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다 이라든가 아니면 4, 5월 같이 극
약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원령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시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로 변하게 되죠. 일단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임수를 먼저 치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기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보다는 갑목을 먼저 쓰고 임수로서 갑목을 도와주면서 신금을 도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 가 있게 생기게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정관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가 신사시 일주인 사람들이 되게 남편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죠. 신금이 수월에 태는데 신사 일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남편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한 중에 이사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녹인 무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토로 봐도 크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술월은 기온은 하강해서 차가워서 사화가 있으면 사중병화 있기 때문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는 있을지언정 수기가 부족한 술월이기 때문에 수가 타 간지를 없다라고 하면 매우 건조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또 사화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그런 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쇠주옥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천간으로 해중 임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고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요 기토는 신금을 생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잘 보시면 신금이 술에 통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술중 신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령이 4월, 5월이었으면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열해지기 때문에 신금이 경금에 통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수월 같은 경우는 기운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사화가 그렇게 염렬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신금은 술 사해 둘다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성이 다시 투출해 가지고 신금을 생조해 줄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토가 투출된 것은 얘는 제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좋은 것은 갑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반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지에 있는 술토도 있고요, 천간에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신금이라든가 해중 임수가 약간 탁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생신은 이런 글자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임수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지지로 신금 같은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천간 지지로 어떤 글자들이 배합돼서 오느냐를 놓고 봐야지만 진짜 좋다 나쁘다를 판명할 수 있겠죠.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면은 자수를 봤어요. 뭐 물론 수월에 뭐 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한 것은 뭐 말씀드려서 자수가 있어서 뭐 토를 윤토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자수가 있는 것이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인데 이렇게 기토 투출되어 있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10중 8구는 이거 신금 매금이거든요. 그러면 갑목으로서 얘를
제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토가 탐합하고 있으니까 감목이 용도가 없다라고 하면 얘가 매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더 심각한 생시는 바로 무술시가 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치지에서 자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술시는 어떻게 돼요? 술토, 요 사화도 사중 무토가 있다 그랬죠? 다시 술시. 그러면 이 무토는 엄청난 왕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갑목만 가지고는 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토다 목절이라고 그래요. 토다 목절. 자, 원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잡아먹기도 하고 갖고 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 한 마리에 뭐쥐 한두 마리 정도면 능히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는 중에 고양이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토다목절 하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자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토후매금, 토다매금 되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무토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술토, 사화, 축토가 있는 중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 기토는 얘하고 이렇게 탐합 하게 되죠.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토가 많아지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합합격이 될 수도, 합합격이 아니라 토로 종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해수이기 때문에. 물론 해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종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인성으로 로 통해서 종황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해수가 있으면 종황격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내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토는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금이 이 정도 되면 오금 되고 더럽혀지는데, 해수 가지고 이걸 다 닦아내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축시 다음에 임진시가 되면 어떨까요? 임진시는 이제 임수는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멀더라도 해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죠. 기토는 갑목이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기토가 신금을 오염시키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지지로 벌써 요거 진술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토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월운 같은 데서 술이 오거나 진이 오게 되면 진술충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매금이 될 수가 있겠고 물도 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주가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 보는 것이 좋겠죠. 임수가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은 뭐예요? 사주 자체가 너무 토가 많아져서 인성이 너무 많아진 것이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갑오시를 보면은 이제 오화가 있죠. 이거는 거의 술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사화가 있고요. 오화가 있으면 지지로 화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화국이 형성된 것처럼 염렬하진 않다 하더라도 가끔 가을이 됐는데도 2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이 있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가 부족하게 되면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사주가 더좀 뜨거우면서부터 기운이 좀 건조해질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해수, 수가 살아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지지로 화국이 형성된 것을 절제시켜 줄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중 임수로서 용신으로 잡고 금순으로 행해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하는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